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은 2016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당시 무대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클래식 피지크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잘 모르시겠다면 바로 2023년 클래식 피지크를 보면 확연하게 뭔가가 다르죠. 사람들이 정의하는 클래식 피지크는 X테이퍼로 불리는 얇은 허리, 넓은 어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식한 피지크를 얻기 위해서 운동 방법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바뀌었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잘 관찰해보면 분명 유행이 있고 시대의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생각에 가장 트렌디한 등 운동 스타일을 가진 데렉 런스포드의 등 운동을 한번 따라해보면서 그의 운동 디테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회전, 외회전 이런 어려운 설명 없이 제가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보시죠. 보통 첫 번째 운동을 보면 그 선수들이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데렉 런스포드의 첫 번째 운동은 되게 특이하게 약간 미디엄 그립을 골라요. 보통 우리는 클로즈 아니면 와이드를 고르거든요. 근데 데렉 런스포드는 미디엄 그립을 고르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손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있는 걸 골라요.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그립들은 일자 아니면 팔꿈치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립의 장점은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립이거든요. 수축을 할 때도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졌다가 안으로 올 때도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면 광배근 동생이라 부르는 대원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광배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근육들이 이렇게 넓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서 되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등 모양을 가장 많이 바꾼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확실히 우리가 이 광배근 트레이닝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막 보통 팔꿈치를 몸쪽으로 많이 붙이는 유에 운동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 클래식 피지커들이 프레임이 넓어진 이유가 팔꿈치를 더 이상 물론 붙이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벌려서 이렇게 좋은 운동들을 많이 해요. 원래라면은 승모근 또는 그 승모근 안에 이렇게 있는 능형근이나 어쨌든 등이 가운데로 접히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팔꿈치를 잘 벌리면서 당기면 광배근 위에 있는 대원근이라는 친구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냥 당기겠다고 생각하면 등 중앙이 먼저 이렇게 접히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인 뭐 이런 게 되면서 이렇게 당기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은 등 중앙이 많이 먹고요. 근데 그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거죠. 팔꿈치 궤적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많이 못 당는 게 이 정도에서 끝나고 이런 차이가 요즘 등 운동의 트렌드가 아닐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이드 그립은 하면은 기본적으로 팔꿈치가 무조건 바깥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데렉이 당기는 걸 보면 완전 당기지 않고 당겨서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범위까지만 당기는 거예요. 첫 번째 거랑 똑같은데 와이드 그립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수축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좁게 잡으면 조금 더 이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두 개의 타겟팅 범위는 비슷한데 아마 그 길이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최대한 옆으로 벌리는 느낌으로 한번 좀 당겨보겠습니다. 가동 범위를 짧게, 그러니까 짧게 가져가면은 확실히 무게를 좀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점도 있고 이 대원근의 수축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저도 사실 등 운동을 할 때 아 그냥 이렇게 아래로 당기면 하부, 그다음에 위로 당기면 상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부에도 디테일이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특정 근육으로 당길 수 있고 그 선수들이 진짜 하나하나 동작들에 다 디테일들에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뺏기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운동들이 제가 원래 되게 안 하던 스타일의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되게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들이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제가 원래 등 운동하는 것처럼 뭔가 등을 털지 못해요. 아직까지 이거에 근육량이 많이 부족한 거죠. 저는 원래 무조건 팔꿈치가 몸통 쪽으로 붙는 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날개뼈 견갑골들이 계속 아래로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조그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좀 펼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하려고 요즘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원래였다면은
딱 상체에 딱 잡아놓고 그냥 아래로 견갑골 누르면서 했을 텐데 이제는 일부러 뒤로 빼놓고 이렇게 견갑골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아, 대댁이 세 번째 운동까지 다 랩풀도 안 맞았어.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좀 빌런일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은 다시 클로즈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로즈 그립의 각도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모이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벌어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클로즈 그립에서도. 근데 대신에 클로즈 그립을 이렇게 당기면 많이는 못 당기는 대신에 늘릴 때 날개뼈가 견갑골이 이렇게 으윽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어서 진짜 많이 뜯겨 나가는 느낌? 대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빵빵하게 자극시켜 놨다면 이제 뜯는 거죠. 계속해서 신장성으로 계속해서 뜯으니까 대략이 등이 막 이렇게 뽑혀 나가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신장성 수축할 때는 가볍게 하면 안 돼요. 풀업을 한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자기 체중 정도를 보통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체중보다 낮은 무게는 한 20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60으로 20개부터가 워밍업 시작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 80 이렇게까지 가서 계속 뜯어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가동 범위가 길지도 않고 단축성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버텨주면서 잘 늘려주기만 하면 된다. 등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해. 이렇게 뽑혀나가니까 이런 데가 막 너무 아파요. 등 상부를 하고 있고 등 바깥쪽을 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은 이걸 거의 항상 메인으로 좀 가져갑니다. 와, 흉가동이 계속 잡고 있어요. 아, 그렇죠. 원하는 모션은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뽑혀가길 원하는 거니까 그래야 등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상체 각을 최대한 유지해야 돼요. 당겼다가 놓을 때도 사실 이 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뒤로 누워 있으려고 그래서 흉추를 계속 뒤로 좀 까고 있어야 돼요. 까고 살짝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당기고 쭉 뽑아주고 전인 거상이 되는 포지션을 최대한 유지해야 됩니다. 아, 근데 위로 뽑히는 운동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운동들은 약간 앞으로 뽑히는 거. 와, 이 암풀 다운도 전 무조건 좁은 그립으로 잡고 팔꿈치가 이렇게 몸통 옆으로 붙게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약간 일자바 또는 이런 발을 잡고 팔꿈치가 벌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팔꿈치 애초에 바깥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몸통에 붙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풀 다운 할 때도 대략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냐면 날개뼈가 앞으로 쭉 빠져 있을 때 저는 원래라면은 약간 최대한 얘를 어떻게 해서 몸쪽 아래로 당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밀어서 가져온다? 날개뼈가 계속 앞으로 뽑힌 채로 이렇게 오는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호를 그리는 느낌? 날개뼈가 최대한 앞으로 뽑혀서 쫙 갔다가 뽑혀서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등이 절대 이렇게 모이지 않게끔 최대한 앞으로 좀 뽑아놓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프레임이 계속해서 뽑혀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미 등이 좀 찢겨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짜 완전히 등을 뜯거든요, 이렇게. 너무 등이 계속해서 앞은 뜯겨 나가는 느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는 이 광배근의 외측 쪽, 이 광배근의 위쪽 대원근 쪽이 엄청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보디빌딩 대회 준비할 때는 전 늘 광배근에 좀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꽉꽉 쥐어짜면서 뭔가 이 하부가 빵빵해지는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대회 때 등을 보면 생각보다 광배 하부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광배 하부들은 뭔가 두꺼워지기만 할 뿐 옆으로 막 벌어지진 않아서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위의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확실히 제 습관이 계속 팔꿈치를 안으로 가져온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만 하다가 힘들어지면 제가 팔꿈치 안으로 이렇게 모아버려요. 근데 이건 팔꿈치 계속 벌려놓고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운동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원래 또 바벨로우를 또 광배근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많이 당겼었는데 대략은 그냥 위로
당기는 거, 팔꿈치 최대한 벌어지게끔 윗등을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등 운동의 순서상 대략이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수축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다가 이제 이완을 충분히 가져갔으니까 바벨로우 같은 애들은 확실하게 쾅 당겨요. 승모근 쪽이 접히는 거예요. 등 중앙을 확실하게 쾅 이렇게 모아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수축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힘을 프리웨이트에서 다 집어 짜는 거예요. 벤치프레스에 정확하게 역동작하는 느낌? 이렇게 하면 무게를 되게 많이 쳐요. 그래서 막 대렉도 하는 거 보면 거의 원판 한 3장, 4장씩 꽂고, 대렉은 이거 끝나고 뭐 하냐면 렉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판 3, 4장 꽂고 나서부터 바로 그 무게로 렉풀하기 시작해서 5, 6장까지 렉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티드 케이블로 하고, 마지막에 체스 서포티드 로우까지 하면서 끝내던데, 운동 5종목도 전 좀 많이 하는 거긴 하거든요. 마지막에 프리웨이트 넣어주는 게 좋긴 해. 이게 정말 느낌도 좋고 마지막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터는 느낌이어서, 등 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체 운동들은 가슴 빼고 웬만하면 다 7회 지점까지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가슴 몇 회시고요? 가슴 벤치프레스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아직까지 포기를 못했거든요. 벤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은 7회 지점을 안 가는데, 그 이외에 등, 어깨, 팔 이런 애들은 무조건 7회 지점까지 갑니다. 근데 그래도 금방 회복돼요. 근육의 크기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등은 크지만 어깨나 팔 이런 애들 작기 때문에 금방 회복돼요. 등은 개인적으로 뭐 제 신체 부위 중에 뭐 그나마 가장 좋아요. 다 안 좋지만 그나마 가장 좋은 데가 등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효율적으로 운동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식하게 할 만큼 열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효율과 비효율적인 거를 좀 잘 조합하는 것 같아요. 뭔가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근비대 운동 같은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좀 내가 비효율적으로 무식하게 해야지만 확실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득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데드리프트 같은 거 많이 한다고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나도 저도 경험이 쌓이고 뭐 지식들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조율하면서 해나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운동의 정체기가 많이 왔던 것 같고, 그것들을 또 일정 부분은 비효율적으로 해야 또 발전이 있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면서, 100은 가볍게 할 수 있었는데 요 스타일은 못 하겠어요. 너무 무산다. 원하는 각으로 안 당겨져요. 저는 계속 이렇게 당기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밖에 안 당겨져요. 좀 더 연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봤을 때 이 등 운동의 트렌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데렉 런스포드의 등 운동을 한번 리뷰해보면서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뭔가 계속 팔꿈치를 안으로 모으는 류의 운동을 많이 했었다면, 저처럼 이렇게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팔꿈치를 바깥으로 좀 벌리는 류의 트레이닝들을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때 너무 등 중앙 쪽이 많이 온다면은 그거는 팔꿈치를 벌리기 전에 먼저 승모근을 접어서 그런 거니까, 팔꿈치를 벌리는 거에 조금 더, 팔꿈치를 찢는다? 뭔가 바벨을 찢는다 느낌으로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